안녕하십니까. 이번 35대 애틀란타 한인회 사무총장 소피아 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애틀란타 한인회 고문 변호사이신 이종원 변호사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지금부터 더주 파운데이션 주중강 박사님과 제니 주 이사장님께서 건물 보수 후원금으로 약정하셔서 저희가 약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3.1전 행사 준비를 할 때 대강당 안에 지붕에 물이 새가지고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은 더주 파운데이션 제인주 이사장님과 주중강 유지의 교수님께서 한인회 간의 보수 수리를 위하여 애틀란타 한인회에 40만 불의 후원금을 약정하셨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정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은 생략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후원금을 약정하신 더주 파운데이션 제인주 이사장님과 주중강 유재희 교수님께서 참석하셨고요. 애틀란타 한인회 전인 회장님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주 파운데이션의 제인주 대표님과 주중강 유재희 교수님께서는 2022년 20만 불, 2023년 20만 불, 총액 40만 불을 한인회 간 보수 수리를 위해 애틀란타 한인회에 기증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에 먼저 전임 회장님 중에서 가장 선임이신 박선근 전 회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전임 중에 선임이라고 그러니까 늙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그 엄청난 일을 치르셔가지고 한인 사회에 정말 없던 분위기를 만드셔서 너무나 여러 가지로 우리 저 한인회관은 물론이고 한인회 물론이고 한인회가 지난 2년간 좀 침체가 되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큰 역할을 하시게 돼서 이런 이제 잔치에 제가 꼭 참여해서 박수 쳐드리고 해야겠다 하고 오겠다고 했더니 또 말까지 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또 나서게 됐습니다. 두 분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저 김백규 회장이 권력 뭐에 운영위원장을 맡으셨는데 또 빈 집에 소가 들어가게 생겼는데 또 잘 관리하시고 우리 이용기 회장 신임 회장은 또 취임하시고 나서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 잔치 속에 그 일원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 그 고무가 됩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이미 말씀드렸던 거 한인 사회에 그 없던 역사를 지금 만드시고 계신 두 분, 그 주 파운데이션에서 정말 엄청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그전 이 40만 불이라는 단위가 한인 사회에 아마 미국 그 한인 미주 전체에서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큰 그 액수의 약정을 하시게 되고 도네이션을 하시게 되는데 그동안은 그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 호랑이 없는 골에 토끼 노릇을 했습니다. 근데 호랑이가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난 여파를 지금 내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일 회장님께 부탁은 이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 가셔가지고 소불도 그 당김에 빛나고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인회 발전에 참여하고 우리 저 김백규 회장이 지붕 꼭대기 안 올라가도 될 수 있게 컨트랙트 써서 할 수 있는 그런 그 역사를 이어갔으면은 좋겠어요. 그 액수를 따지다 보면은 40만 불, 뭐 만 불 이런 그 단위가 많은 분들에게는 감이 오질 않아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일하는 분들이 그 분위기에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10불짜리, 50불짜리 이런 후원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많을수록 그 한인회의 그 여러 가지로 플러스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수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 도네이션 하는 분들의 그 숫자 그것이 한인회 회장 물론 그 임원들에게 아마 많은 큰 용기를 드릴 거예요.
그저 임시하겠습니다. 한일회장께 다시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집을 잘 지어놓고 관리를 잘 한다 했을 때 그 포와 이게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저 주 박사님 네 분께서도 그 성공을 하시기로 그 결정을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뭐든지 있게 되면은 마스크를 사놓고 마스크를 안 쓰면은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쓰레기나 마찬가지. 근데 한일회관을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많아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 하고 있는 거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잔치만 하는 게 아니고 예, 주류사회에 오히려 군의 캐원에서 행사를 이쪽에서 할 수도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오히려 빌려주고 무료로도 빌려주고 이렇게 해서 미국 그 이론 미국 사회의 이론으로서 한일회관이 우뚝 설 수 있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 도우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임원들 모두가 자랑스럽고 거기에 그 참여하는 그 결과도 있고 특히 그 보수적으로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이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이거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저 미국 사회의 일부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그 엄청난 또 다른 역사를 만드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잠깐 말 시켰는데 좀 길어졌어요. 미안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른 잔소리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백규 한인회관 건물관리위원장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한인회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그 주 박사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이 한인회관이 지금 나이가 31살입니다. 말하자면 1990년도에 지은 건물입니다. 이게. 그래서 31살이면 아직도 영계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으로 치면. 근데 이제 30년을 지나다 보니까 지붕이 문제가 생겼어요. 지붕이 제일 먼저.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벽도 좋고 뭐 파운데이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금관대 하나 없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관리. 근데 이제 지난 한 4, 5년 동안은 관리가 좀 부족했습니다. 한인회관의 관리가. 그래서 그것을 못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붕이 좀 새는 거고, 그렇게 뭐 크게 뭐 데미지가 날 정도로 새는 건 없습니다. 지금 그 현재 상태로는 괜찮고, 저희가 처음에 건립위원회에서 이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라고 결정을 했을 때에 그 결정 내용이 사실은 이걸 사면 우리 한인회는 자력으로 한인회가 운영이 되겠다 하는 그러한 우리 건립위원들의 그 의견들을 모아서 이 건물을 사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이 건물도 굉장히 쌌고 또 이것을 잘 운영하면 한인회가 저기 자생으로 가겠다 하는 그런 계산을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질 못했고 이것을 이제 레노베이션을 해서 아까 박성근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만 갖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주류사회에도 공개를 해서 주류사회에도 와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아직 실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주 박사님이 이게 도네이션을 하시는 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레노베이션도 하고 지붕도 고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주류사회에 오픈을 하고 주류사회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드리면 좀 한인회관이 잘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사실은 우리 그 목적이 우리 한인들한테는
될 수 있으면 저렴하게 렌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류사회를 주 목적으로 해서 사실은 계획을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봐야 뭐 한 7년, 5년 뭐 이렇게 됐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원래 뜻대로 좀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 이 주 박사님이 이렇게 그 시동을 걸어 주셨으니까 이제 저희들 한인사회도 역시 부합을 해서 같이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한인회관을 좀 꾸며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론이나 일반들 잘 협조해 주시고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이런 한인회관이 있다는 걸 주류사회에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파운데이션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종원 변호사님을 통하여 약정서가 만들어졌고 이제 이 약정서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주 파운데이션 제인주 이사장님과 애틀란타 한인회 이홍기 회장님께서 약정서에 사인하시고 교환하시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더주 파운데이션이라 주 패밀리. 변호사님 앞에서 사인을 하시니까 그거를 이제 노트리를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시작할까요? 그러면 들어가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죠. 그러면. 여러분의 발표 말씀하시기 전에 사인받았다고 아니요 지금 이 변호사님께서 얼굴로 이거 하셨습니다. 지금 사인하셨고요. 직인이 없어요? 예. 아 예. 예예 예. 조금 있다가 지금 제가 그냥 안 갖고 왔어요. 네. 그럼 끼워서 서로. 예. 네. 그러면. 네. 일단
그러면 저희가 exchange. 예. 예. 이렇게 두 분이서 서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자 내용을 먼저 보내드릴까요? 어떻게? 네, 네. 추 박사님 쓰실래요? 예. 네. 먼저 붙어 주시죠. 네. 자, 예. 네. 네, 여기 얼굴 먼저 봐주세요. 회장님 먼저 봐주세요. 얼굴. 네, 고맙습니다. 이쪽도 한번 봐주세요. 이쪽도. 이게 저도 이게 된 거예요. 가운데 쪽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하나, 자, 우리 교환하는 거 하나씩 찍을까요? 잠깐만 이렇게 접으셔서요. 네. 접으셔서. 네, 저기 손을 이렇게. 손을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비주에 소가 들어가서. 여기 좀 보세요. 이제. 2022년 3월 7일 월요일 주 패밀리 파운데이션 제인주 이사장님과 애틀란타 35대 한인회 이홍기 회장님께서 한인회 간 건물 보수 후원금을 약정서에 서명하셨습니다. 이종원 변호사님 노를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중강 UGA 교수님이자 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예. 앉아서 하세요. 앉아서. 앉으세요? 예. 하셔도 되고. 아 예. 마이크가 이 한인회 건물은 우리 아틀란타 그 교민들의 자랑이고 또 자랑뿐만 아니라 우리 미주 교민들의 자랑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몇 년 전에 오영록 회장님과 그 김백규 회장님이 그러니까 노력하셔가지고 이 건물을 마련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아틀란타 교민들은 굉장히 엑사이팅 했고 이제 앞으로의 우리 한인회가 잘 운영되리라고 이제 믿고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그동안에 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그렇게 잘 생각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러던 중에 우리가 또 비보를 듣기를 지붕이 새고 뭐 에어컨디셔너가 잘 이렇게 작동을 안 하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큰 그런 회관이 잘 운영이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 후세들을 위하여 운영이 돼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이것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면 여러 가지 퍼실리티들이 잘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둘이 이렇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그 도네이션에 대한 그 마음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그 이홍기 회장님이 새로 취임하셔가지고 굉장히 열성적으로 일을 하실 것을 이렇게 저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그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제인추 이사장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때가 물으러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인 회관을 좀 보수하는데 협력을 해야겠다. 우리가 이제 다 보수비를 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시드머니를 해가지고 우리 교민들이 다시 협력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를 될진 모르지만은 이 한인 회관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김백규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류 사회도 오픈을 해가지고 우리가 좀 주류 사회와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그 우리 한인회관 이 큰 한인회관을 잘 써가지고 주류 사회도 이제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도네이션 하는 거는 하나의 그 시드 머니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위수해서 이제 우리 이제 김백규 회장님이 다시 회장님하고 이용규 회장이 다시 힘을 합쳐서 모금을 더 많이 해가지고 이 건물을 아주 훌륭하게 보수를 해가지고 이 우리 아틀란타 한인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중강 박사님의 그 후원의 취지를 잘 살려서 또 이것이 한인회의 발전에 기감이 되는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원 변호사님께서 해주신 것은 노러리가 아니라 위티니스 증인으로서 그 참석을 하시고 서명을 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홍기 회장님께서 감사의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일어서서 어르신들 앞에 일어서야 할 거 아닙니까? 앉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어려움 속에서 새롭게 우리가 탄생하는 35대에 우리가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전직 회장님들 여기 계신 우리 김백규 회장님, 박성원 회장님, 은정호 회장님, 그 다른 회장님들 모두 또 우리 동포사회 여러분들이 먼저 한일을 세우게 노력하는 성금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인회가 일어설 수 있는 나무에 이제 물을 주셨고 그 다음에 파릇파릇 그 우리 나무가 이제 커서 있는데 거기에 꽃을 열매를 맺게 주신 우리 주중관 박사님 네 분 우리 사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주박사님 네 분이 열매 꽃을 피우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 동포사회에서 35대는 그동안 문제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갑자기 인식이 달라졌어요. 아 우리 다 돕겠다 협조하겠다 다들 너무 아름답다 이런 일이 어떻게 그 흙탕물 속에서 꽃이 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인식들을 바꿔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박성훈 회장님, 우리 김백규 회장님, 오영래 회장님, 여러 우리 임원들, 여기 계신 기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말씀해 주신 거와 그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일환으로 지금 은행에 가서 지금 이 주박사님이 주신 금액 또는 앞으로 그 시드마니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물론 김백규 회장님하고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금액을 여기 수리하는 금액을 마련해서 어마운트가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고기만 쓸 수 있도록 지금 조금 전에 은행 가서 아주 따끈따끈하게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기자분들 다 드렸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주신 그 정말 그 금액 하나하나가 어떤 그 돈인지 동포들이 주신지 전직 회장님들이 주신 돈 그것이 너무 소중하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임원들하고 결심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오시기 전에 보여드리려고 은행에서 막 가서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주박사님 네 분, 우리 전직 회장님들, 우리 임원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하신 분이 인사 말씀을 못 하셨어. 우리 이사장님. 사인하신 분이 인사 말씀을 해야 되는데. 급하고. 지금 아니 농담으로. 아니요 진짜요. 아니 사인하신 분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제가 한인회가 매일 쇼비니스트라는 생각을 좀 약간 하려고 그랬거든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준비를 안 해왔는데 제가 좀 한인회에 대해서 약간 좀 구분했거든요. 근데 이
제가 전수가 됐잖아요. 그래갖고 그 다음 회에 그 여기 계신 역대 회장님들 그리고 이사님들 또 실행위원회 그분들의 정말 헌신적인 노력과 뭐 여러 가지를 뭐 굉장히 애쓰셨잖아요. 그래갖고 그 모금 운동으로 해서 이 한인회관이 아주 여러 가지 도서관이니 뭐 이렇게 잘 설비가 됐잖아요. 잠깐요, 제가 그때 당시에 네. 더 주 패밀리 파운데이션에서 2만 불을 도네이션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처음에는 저희가 한인회 그때 당시 그러니까 구 한인회가 있을 때는 저희가 에덴스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딱 한 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인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 저희가 약간 좀 퀘션 마크를 하면서 2만 불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도네이션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계기로 해서 그 모금 그 운동을 또 굉장히 헌신적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있는 그 한인 동포들이 다 조인을 해갖고 이렇게 좋은 건물을 갖다 구입하고 또 이제 그 많은 서비스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베테랑을 위한 그 식사라든가 땡스기빙 식사 그 용께서 이제 또 오가나이즈 해갖고 그런 것도 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저희는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누가 말했듯이 이 위기는 기회를 만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에 그 열심히 일하신 그 첫 번 계기 또 요번에도 이제 그게 하나의 위기잖아요.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이 한인들 전체가 모금운동에 참석해갖고 참여해갖고 더 좋은 한인회관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한인 그 이 회관이 매각될 수도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아 우리가 참 좀 기분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 주교수하고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이홍기 회장께서 똑같은 마음을 가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그렇게 도네이션 기부를 하기를 네 약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그 전체장 다들 임원들이랑 다 오실래요? 저기 저 회장 이 자리가 적당한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요. 김백규 회장이 건립위원장으로서 주도를 하셔가지고 참 큰 일을 했어요. 오용록 회장 가셨나? 우리 오용록 회장 네. 네, 당시에 애를 많이 쓰셨어요. 우리 일어나셔서 박수 한번 받으시고. 네. 근데 한 가지 그 꼭 그 교표들을 우리 저 교민들이 그 기억을 해야 할 일이 우리 그 한인회관 모금행 이 모금 이 역사는 이게 1980년으로 올라갑니다. 79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불이 났었지만 도라빌에 한인회관을 구입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팔고 그 돈을 보태가지고 이 한인회관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우리가 모금을 할 때 그 건립위원장을 여러분 아까 저 이재성 씨 오셨는데 그 모금위원장 하신 분들이 많아요. 모금을 하면서 그 당시에 경제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10불도 내신 분이 있고 50불도 낸 분이 있고 그래서 50여만 불을 그때 모았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50여만 불이면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한인회관을 짓는 첫 번째 한인회관이고 그래서 그 당시에 모금을 할 때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한인회가 회에 도네이션 한 분들을 이름을 한인회관에 명단을 올려놓겠습니다. 영구히 보존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건립위원장들이 한 게 아니고 한인회 자체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 저 한인회장께서 또 우리 김백규 저 관리위원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명단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의 그 노고와 그 정성을 함께 그 recognize 하는 그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당히 필요하고 이게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위기가 중요한 건데 요즘 분위기가 한인의 분위기가 살고 있어요. 오랫동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분위기를 계속 살리는 데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한인회관 벽에 붙여있게 되면은 그것이 한인회의 좋은 거고, 거기 관여된 사람들에게 모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자세히 읽거나 누가 누구를 보지는 않겠지만 당사자들은 압니다. 그중에 많은 분들이 유명을 달리하시고 돌아가시고 했지만 한인회 역사나 무슨 역사는 꼭 그 현재 것만 주목하는 게 아니고 과거도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탁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도라빌 한인회관을 살 때 박성근 회장님이 그 건물 그 금방 그게 이전 아니야 그때 당시에 그 이원장 건물 건축위원회 위원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샀습니다. 그래서 박성근 회장님이 그때 본인 사비도 많이 들였고 열심히 해서 그때 당시에 또 은정국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그것을 잘 해가지고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장을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한인사회 그 표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은정국 회장과 그저 장학근 위원장님 해가지고 팀이 아주 좋았어요. 그 비슷한 일이 더 효과가 더 컸지만 우리 김백규 회장께서 하셨고 그런 그 역사가 쭉 이어지는 한인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첫째도 어카운을 독립해서 건물에 관한 모든 것은 어카운을 우리 건축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우리 김백규 회장님과 이제 함께 거기를 항상 거기만 100% 쓰게끔 어카운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우리 미셸 부회장하고 같이 가서 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향후 여기 우리 한인회관을 20년 동안을 우리가 유지를 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약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는 그 외에 이제 우리가 여기 회관에 대한 그 우리 동판을 우리가 주박사님 이름으로 이제 하나 우리가 그걸 곧 7월쯤이나 5월쯤에 상황에 그때 우리가 이벤트를 해서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말씀한 것처럼 시드마니가 돼서 돈 동포적으로 우리가 100만 불 뭐 200 하여튼 지금 확실한 건 아니지만 우리 건물관리위원장님하고 그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거기서 의논을 해서 금액을 수리할 때 얼마가 될 것인가 그것을 의논을 해서 저희가 법모금분담을 그 시드마인을 통해서 그거에 꽃을 다시 피우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저희들의 현재 기입니다. 우리 말씀하셨죠? 예, 그 정도로 그래서 자세한 거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그 정도 선에서 끝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인회관 건립 운영위원회 그 회칙이 옛날에 준비가 돼서도 뭘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그 특히 요즘에 그 지난번 전 회장이 그 불미스럽게 그 퇴장을 해가지고 돈 관리에 대한 그 교포사의 의심이라도 그럴까 그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 회장께서 신임 회장단에서 해야 할 일들이 그 막중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운영위원회 규정에 수표를 그 당시에 200불인가 300불 이하는 이상은 그 이하는 관리자들이 사인을 할 수 있지만 300불 이상 수표가 나가는 프로젝트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돈도 많지 않았고 불미스러운 그 일도 없었지만 지난번 그 지나간 회장의 그 거기에서 우리가 그 하나의 좋은 점이라면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어떤 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어떤 극단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한인회장이 이렇게 합시다가 아니고 이 사회에서 정식으로 그 정관을 만들어서 그 운영위원회 그 이 기금 활용, 기금 사용에 대한 그 세칙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제가, 아니, 제가 그 보충 설명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그 이 회장님한테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건물 관리 운영위원회는 이 한인회 해측에 스페셜 기구로 넣어달라. 왜냐면 이것이 회장이 바뀔 때마다 전부 바뀌어요. 이게 지금 현재는 임원들이 전부 바뀌고 그것까지 다 바뀌는데 그거는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임기도 다르게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그 한인회 회장하고의 그 격차가 없게끔 조금 그 이사회에서 한인회 회칙을 개정해 주라고 부탁을 해온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이사회가 열리면 우리가 그 아젠다에 우리 김 회장님이 말씀하신 그 안건을 저희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주박사님 네 분도 참석을 하시지만 우리 김백규 회장님께 참석하셔서 그러한 제안을 하실 겁니다. 또 저희가 안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에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측, 즉 이사장님과 수석과 이제 그 임원들하고 같이 우리가 오늘 지금 그 정도 선에서 안건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사회에 저희가 이사님들의 이제 찬성 그것을 우리가 안건으로 넣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없나요? 아주 자세한 거는 우리 여기 계신 김백규 회장님이 같이 의논을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